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아주 단호한 입장입니다. 어제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의견이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 절대 불가하다. 아, 그리고 한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발언 때문에 뭐 조건부 수용, 이 여부에 대해서 협상 가능한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보도한 내용 이렇습니다. 대통령실 총선 후 특검 검토조차 안 했다. 말도 꺼내지 마라. 특검에 티긋자도 꺼내지 마라. 뭐이 정도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문제 조항, 독소 조항 제거한 뒤에 총선이 끝난 뒤에 특검을 추진한다. 뭐 이런 식의 야당과 협상론이 나온 것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 이 강경 태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 앞에 예외가 없다. 뭐 이런 말을 했기 때문에 협상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 출구 전략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랬는데 대통령실은 특검 자체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조건부 수용에도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어제 당정대, 그러니까 당에서는 이제 윤재옥 당대표 권한대행,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고 비공개로 고위 협의회를 열었는데 특검법 물론 조건부 물론 다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모았습니다. 대통령실 아무튼 총선 뒤 특검법 추진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 이미 검찰이 수사했던 사안이다. 총선을 앞두고 눈에 뻔히 보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술수에 언론이나 국민이 부안해동하지 않으리라고 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에 앞서서 이관섭 정책실장은 KBS 방송에 출연을 해서 총선 겨냥 흠집내기라는 확고한 입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1월 중순께까지 아무튼 제2요구권 행사 시한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까지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쪽으로 그렇게 마음을 굳힌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여파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아무튼 협상은 없다. 김건희 특검법은 불가. 이렇게 분위기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이제 이런 상황 속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돌파할 것이냐,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것 아니냐, 특히 뭐 수직적 당정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던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의 입장으로 대통령한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경우, 그럴 경우에 윤석열 아바타, 이 프레임이 다시 휘말리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염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중앙일보 톡 제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의 뇌관이다. 특검법 전국 스타트했다. 앞으로 한 2주 혹은 3주, 뭐한 보름 이 정도는 특검법 전국이 됐다. 그게 뇌관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의 가장 따끈따끈한 그 핵심 쟁점인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행사하는 대로,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돌발 변수가 생겨서 이제 그쪽으로 흘러가면 그런 대로. 아무튼 특검법이 앞으로 보름 동안 우리나라 전국을 휩싸고 돌 것으로 보인다. 이제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 공식 임명되죠. 그리고 모레면은 목요일이 되겠군요. 목요일 날 특검법이 통과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는데 혹시 그것이 재의결될 가능성,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될 가능성, 뭐이 얘기도 지금 나오고는 있습니다. 아무튼 정치 구단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여러 가지로 꼬여 있는 그런 정국이 이제 성탄 이후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편 그 한동훈 컨벤션 효과, 이것은 지금 국민의힘 지지율을 상향 조정시키고 있고 민주당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의 앞날은 가시밭길이다. 뭐 이렇게 얘기들이 돼 있습니다만 워낙 본인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것도 무난히 헤쳐나가고 군도 국민들에게 오히려 감동을 줄수 있는 그런 묘책들이 연이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에서 2년 가까이 탈탈 털고도 김건희 여사 관련 혐의를 전혀 밝혀내지 못했는데 뭘또 한단 말이냐? 라는 것이 이제 가장 주요 반대 논거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철규 의원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4월에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건 역시 총선에 악용하기 위한 의회의 폭거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론입니다. 문제는 여론입니다. 각종 여론조사, 뭐 특정 여론조사 할것 없이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가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 거부권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 60%쯤 됩니다. 이렇게 된 거는 그 마지막에 불거진 명품백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그것만 이제 특검 대상이 됐을 때는 이렇게까지 이 여론이 악화돼 있지는 않은데 명품권 이것이 이제 명품백 이거 터져버리는 바람에 여론이 더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내일 사이에 특별감찰관을 대통령이 임명해 줄 것, 그리고 제2부속실을 설치해 줄 것, 뭐 이런 것들을 선제적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이제 그러한 출구 전략을 마련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특검은 안 되지만 이 명품백 의혹을 명품백 그것만 도이치모터스 말고 명품백만 따로 떼어내서 국민권익위원회 혹은 검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 어떻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세계일보 이런 제목을 뽑았군요. 당 정대 김건희 특검 불가. 정면돌파를 한다. 네 글자 정면돌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 이제 이준석은 아마 탈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비윤계가 어떻게 또 이렇게 저렇게 통합을 하는 뭐 그런 과정을 보이게 될지 이건 역시 주목해 볼 상황입니다. 이제 이것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이 중도층을 확장시키는 쪽으로 스타트하게 될지, 아니면 기존의 지지층 거기에 국한된 상태로 진행이 될지 이것도 여기에 달려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가 아주 독특한 기사를 오늘 실었는데요. 그것도 여러분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국민일보가 국회의원 의안 정보 시스템에 올라온 2000년 이후 국회를 통과한 12개 특검법. 그러니까 지난 23년 동안에 우리나라에는 12번의 특검이 있었던 셈입니다. 이제 그것과 김건희 특검법, 이 발의되어 있는 것, 이걸 비교를 해 봤습니다. 수사 항목이 뭐 10개, 15개, 뭐 이렇게 안 서너 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수사 항목, 수사 인력, 기간, 특검 추천 주체, 인지 사건 수사, 그리고 언론 브리핑 뭐 이런 것들을 철저히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김건희 특검은 과도하게 돼 있다. 과도하게.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항목 숫자는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의 5분의 1 수준밖에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인력, 규모, 수사 기간 이건 거의 동일하게 돼 있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인지사건 수사, 언론 브리핑 허용 등은 과거 국회를 통과한 다른 특검법에서도 발견이 됐다. 특검 추천 주체에 여당을 배제한 건 역시 다른 특검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보다
김건희 특검이 그대로 출범할 경우에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함께 역대로 두 번째로 많은 수사 인력이 투입되는 것이다. 과연 이게 그럴 만한 사안이냐?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특별수사관 40명. 그래서 이걸 다 합하면 105명. 105명. 그래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과 같은 규모.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런 상황 때문이겠지요. 지난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마치고 귀국한 이후로 공개석상에 일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성탄 미사, 그 다음에 성탄 예배에도 김건희 여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